어제 부활절을 맞아 시카고 한인사회에서 다양한 예배와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데니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기독교의 주기인 부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되새기는 예배와 행사가 시카고 지역 각 교회에서 일제히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일리노이 지역 220개 교회가 연합해 진행된 연합 새벽 예배는 11개 지역으로 나뉘어 열렸으며 시카고 지역 예배는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비롯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구세군 메이페어 커뮤니티 교회, 성산교회가 참여했으며 구세군 교회의 장원윤 서관은 설교를 통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신앙인의 할 일이라고 메시지를 전하며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어진 합심 기도 시간에서는 시카고 한인사회를 위한 기도와 미국의 영적 부흥, 그리고 통일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산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서로 교제함으로써 힘을 뭉쳐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데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이제 다시 나신 날을 기념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온 시카고 한 교인이 한 자리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주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희 시카고 교계가 하나가 되는 모습으로 저희가 참 본이 되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고맙겠습니다. 또한 어제 부활절에는 각 교회에서 다양한 음악 연주회도 있었는데 네이퍼빌 시카고 온누리교회에서는 연합성가대가 부활절을 맞아 특별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능력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주일 모임을 갖고 있는 행복한 공동체에서는 삶은 계란과 음식을 나누며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인 나성환 목사는 네 개의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준비한 부활절 행사를 통해 연합의 참된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리스토어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이 있어야 주님의 부활을 그 부활 운동에 동참하는 교회들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실 것 같습니다. I think Easter just gives a lot of hope because it signifies the resurrection of Christ, and I think it just shows that there's a lot of victory in this Christian life, and you know this world is full with suffering and hardship, and I think 시카고 각 교회의 부활절은 규모와 행사 내용은 달랐지만 부활의 참된 의미를 찾으며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모습은 같았습니다. 윈티비 뉴스 데니 김입니다.